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112 종합상황실로 서로의 역할 바꾸기를 통해 사건 사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시민들의 다급한 도움 전화로 총각을 다투는 곳, 구리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입니다. 그런데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데요. 경위 유천은 인창지구대 현장근무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무슨 근무하러 가신 건가요? 오늘 제가 인창지구대 현장근무하러 갑니다. 화이팅! 구리경찰서는 112 신고를 접수 전파하는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직접 현장 경찰관으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로 역할을 바꿔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을 알아야 112가 보인다를 7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112 신고를 처리하는 접수요원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그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는 분명히 일부 견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교환금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서로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그 견해의 차이를 조금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12 신고 처리에 저희 직원들이 더욱 완벽을 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12 종합상황실의 지령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늘 지령을 내리다가 역할을 바꿔 출동하는 기분이 어때요? 상황실에서 지령만 하다가 직접 신고를 받아보니 자칫하면 지시 명령하는 것으로 보여 지역경찰과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 점 충분히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민원을 처리하고, 동네 순찰도 돌면서 동네 주민들이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지구대 경찰관과 현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며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듣기도 하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현장 경찰관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경찰 근무자와 현장 근무를 함께 함으로써 무더위와 싸우며 경무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경찰 업무의 특성상 긴박한 업무 처리로 서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112 신고를 함께 처리함으로 상호 간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체험하듯 이번에는 지구대 경찰관이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으로 역할을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관내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살펴보고 112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 전파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마친 뒤 실전에 투입됩니다. 예투 1996번 종발.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신고 접수를 하는 현장 경찰관.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해보니 어떤가요? 네, 오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신고 내용을 정확히 캐치하는데 오늘 처음 근무라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분 1초라도 신속하게 순찰차를 보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상황실 근무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구리경찰서는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현장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보다 많은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들이 112 종합상황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바꾸는 시책을 당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이번 교환 근무는 112 요원하고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을 마친 경찰관들은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모두가 모여서 소통 간담회를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112 종합상황실과 지구대 경찰관들의 역할 바꾸기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전과 치안을 서비스하겠다는 구리경찰서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도 구리시는 이상무입니다.